남은 시간 어떻게 시장 대비해야 될까요?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도 시장 일단은 뭐 지지부진한 양상입니다. 오늘은 또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. 네, 일단 FOMC 회의에 하락 움직임을 냅두고 지금 시장의 약세가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증시 자체적인 흐름들은 지난주에 들어왔던 외국인 선물 2조 6천억 원어치에 대한 흐름들이 환매도가 이어지면서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오늘 특히나 좀 반도체 시장의 하락세 그런 흐름들과 더불어서 대형주들 그동안에 좀 수급을 이어줬던 뭐 원전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그다음에 6G 관련된 종목들, 인프라법과 관련된 종목들도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을 내놓으면서 좀 약세가 좀 더 확대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에는 시장은 뭐 FOMC 회의를 좀 보고 가겠다라는 전망이 좀 이어지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. 그런 거에 비해서 좀 현물 쪽 매도폭은 좀 크지 않고 원달러 환율이 좀 급등하는 모습들은 좀 제한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FOMC 회의 이후의 방향성을 좀 잡아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예상이 되나 점도표에 대한 큰 변화만 없다라면 시장에 대한 변화는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FOMC 의사록을 좀 확인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결국엔 또 FOMC 회의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장 마감할 때까지 좀 살펴볼 만한 종목도 하나 알려주실까요? 네,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한미약품을 네.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비만 치료제라든가 최근 이식현대 수축병 치료제의 개발 가능성 이런 점들이 좀 기대감이 있으면서 지금 27만 원 선에서 30만 원 선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.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은 함께 좀 약세를 보이면서 한미약품도 함께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지만 최근 출시된 코 액티브 바이오 헤스터 ETF가 좀 출시가 되었죠. 거기에 따른 수급들이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 한미약품은 이 ETF의 한 4%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ETF 자금 유입과 함께 좀 박스권 상단 돌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이러한 수급적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성 수급들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온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같이 조금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오히려 저가에서 좀 모아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. 좀 참고하셔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한미약품까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갈 수 있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